자, 여기 앉으세요. 신발까지 받았어요. 신발까지 바로 신고 왔구나. 네. 네, 그랬어요. 자, 평상시 하는 것처럼 좁아도 유동적인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여부터 인사할까요, 자녀들은? 자, 시작! 안녕하세요. 막내 1번. 23살 이그룹의 센터를 맡고 있고요. 리드보컬과 리더며 다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2번 유자이고요. 저는 이모와 귀여움과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는 여긴데? 센터와 메인 보컬 리더. 과해라 그냥! 막내 비비구나. 날 먹어! 그래, 너. 안녕하세요. 막내 3번 비비고요. 이 그룹의 프로듀싱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4번이고요. 알아라. 네, 그럼. 자. 지금까지 더벅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벅스.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갈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돌 대상스럽게 해야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손 잡아요. 서로 딱 손 잡고 올 거예요. 인사드릴게요. 더벅스 시. 하나, 둘, 셋. 더벅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웠어요. 잘한다. 너네 오늘 상영하러 가잖아요. 몇 시에 가요? 같이 올라가 1시 수술이에요. 어, 그래요. 자, 어디 성형하는지 좀 아라씨부터 얘기해 줄까요? 저는 코랑 인중을 합니다. 완벽하겠네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예정인데, 눈을?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쌍꺼풀. 와우, 사방트임. 잠깐만.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쌍꺼풀. 귀엽게 만드는 거야? 그 좀 지금 약간 이미지가 사닥스러우니까 좀 귀엽게. 너무 러블리해지겠다. 네, 잘하고 와요. 안녕히 계세요. 알아. 많이 이뻐졌죠? 저 밖에서 무대에 세워놓으면 정말 이뻐요. 깜짝 놀래. 아마 이번에 코랑 인중하고 나면 더 이뻐질걸, 애들? 참, 쟤네들 막내들은 다들 이뻐지는 게 바로바로 보이네. 정말 이뻐졌어. 유자 같은 경우도 진짜 이뻐지고. 사장님, 상영이와는 지금 이 친구들은 일주일 줬고 일주일 만에 복귀는 아니고요. 일주일 뒤부터 저희가 연습이 잡혀있어요. 29일부터. 그래서 29일날 쌍꺼풀하고 코를 해도 연습은 나와야 돼요. 연습은 나와야 되고 저희 이제 수술을 보통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면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살로 하면 45일, 장으로 하면 2달 주고요. 그 다음에 턱 정도 깎으면 3주, 그 다음에 뭐 눈, 코 정도면 열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직원을 2명을 보강을 할 예정이고 6월 중순부터 일했던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다시 일을 하러 올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구해서 저희 9월 달부터 이 친구들 한 달에 2명씩 한 달 휴가를 내보낼 예정이에요. 컴백 효리가 다시 와요. 커피는 잘랐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멤버들 빼고 이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만 하나 했을 때 난 뭐 했을까 하면 전 생각이 안 나. 철도 없었던 것 같고 내 저 나이 때에 비하면 저 친구들이 정말 일도 잘하고 정말 많이 이쁘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 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이렇게 있는데도 뭔가 쭈삐쭈삐 창피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줌마가 되면 들수록 인두껍이 된다 그러잖아요. 낯장이 두꺼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 이제 나이에 좀 이뻐해 보이고 싶고 막 그렇게 쿨해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해주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난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일이다 보니까 그죠? 일이다 보니까